제일 먼저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집안에 무당을 했다거나, 무당을 했다가 엎었다거나, 이러신 분 계세요? 제가 그런 분은 엄마, 윗대 할머니 얘기는 못 들었고요. 예, 그런 돈 있다고 하신 분은 못 들었고, 그냥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마당 같은 데서 비 있는 정도? 아, 그거는 이제 그 시절에는 누구나 그렇게 하셨는데, 이 집에는 엄마 무당이 나와야 되는 집이라고 얘기가 나와. 그 제가 몇 번, 한 두세 번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봤었거든요. 엄마가 숨기는 건지 싶어서. 근데 그런 걸 하신 분은 없다 하셨어요. 점 보러 가면은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난이 집에 무당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있었고. 아, 선생님들 중에서는 무당이 나와야 된다 하신 게 아니고 빚었던 분이 계셨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어요. 정도만. 올해 작년부터 이게 나는 왜 자꾸 무언가 이 집안에 아프고 무언가 신병처럼, 왜냐면은 무당이 꼭 돼야, 그러니까 엄마 사주는 아니야. 무당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지금 집안 내력으로 분명히 무언가 좀 신병을 앓던 무병을 앓던 꼭 무당 돼야 되는 사람만 신병을 앓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파야 무당, 된다고. 무당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몸으로 와서 아픈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꼭 무당이 돼야 될 사람만, 우리 그거 이제 신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물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조상 가물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반신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그거를 가지신 분들도 해 운연을 잘못 만나면, 어떤 해, 뭐 올해 내년 이런 식으로 어떤 해를 잘못 만나면은 무병으로 오는 시기 있어. 몸이 내가 아프고, 그게 뭐 병명이 딱히 없다라기보다는 있는 병명이야, 그거는. 그런 이제 신가물들이 겪는 어떤 무병들은 있는 병명들이 많아. 근데 이게 좀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좀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언니가 있거든요. 가물이 언니가 있는데 좀몇년 됐어요. 근데 병원, 당연히 병원 가면 조현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저랑 얘기를 하거나 문자를 할때 보면 꼭 신병 할 듯이 뭔가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제가 몇번 소름 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식구들 중에서도 이제 언니 같은 경우도 엄마 같은 경우도 그게 없지 않아 있어. 그러니까는 이게 다 뭐라 그래야 돼? 식구들을 좀 탄다고 해야 되나? 이해를 하셨어? 저도 그렇고 언니뿐만이 식구들이 아니라, 그렇지. 그게 누가 됐던, 그 대상이 누가 됐던, 미비하게라도 그런 증상이 분명들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이게 그런 이제 무병들이 오는 것 중에도 정신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치는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 집은 뚜렷하게 보여. 진짜 항아리 그것도 보여. 그러니까 항아리라는 거는 옥수발언 같은 거 있잖아. 무당들이 옥수발언을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단지나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무분별하게 모시고 이런 시절도 있었거든. 근데 분명히 이 집은 무슨 단지가 있다. 근데 그거를 없앴다라는 소리도 나와요. 없앴다라는 소리도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무당들이 원래 없애는 게 맞아, 절차에 따라서. 근데 그게 그냥 이상하게 없어진 격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누가 뭐 질병을 앓던, 이런 이제, 무당이 꼭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무병을 앓던 신병식으로, 그래야 해요, 이 집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고 가지 않으면, 내가 수술을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게 있어야 돼, 이 집은. 이게 언니만의 점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집집집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렇지. 그거를 김 씨네는 어쨌든 좀 풀고 가야 되는 그런 집안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좀 대공사가 필요한 거야. 이해를 하셨죠? 뭐가 지금 일이 잡히고 뭐가 돼요? 뭔가 되게 정책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엄마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이제 그 조그만 장사를 하다가 작년 중순경에 접었어요. 그때 막좀 장사도 전반적으로 침체기였었고, 다른 일을 하려고 이제 갑자기 이제
그게 한 두세 달 사이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이제 이래저래 장사를 접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좀 이래저래 뭐 금전적으로도 조금 딸리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약간 이제 뭐 신병, 무병 이런 것들이 금전, 건강, 뭐 정신이 없고 뭐꿈 이런 등등등 이런 걸로도 오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집이라는 소리도 나오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뭔가 무병이 섞였다라는 소리가 나와. 근데 무병을 조금 앓는다고 해서 무당이 다 되는 건 아니야. 그 신의 기운을 조금 걷어야 된다라는 소리 나오거든. 그래야 내가 무언가 또 밖으로 나가고 일을 하고 할 텐데 뭐가 지금 손에도 안 잡히고 그런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분명히 이 집은 단지가 있는 집이야. 근데 그냥 없어졌다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그것들을 이제 신의 어떤 기운들을 좀 처리를 하고 가야지 뭐 금전도 따라오는 거고 건강도 그렇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진짜 무언가에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전번에 스타일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부터 우선 찍거든. 그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뭐 건강은 건강이고 뭐 금전은 금전인데 중요한 건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어? 이 집안에 분명히 단지 있었던 집인데?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갖다 버린 식으로 버려버렸네? 그럼 자손들이 좋을 일이 없을 건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엄마 대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때에도 간단 말이야. 이거를 정리를 안 하시면 절대 안 돼. 솔직히 제가 몇번그 이렇게 연금 PD에서 좀 두 번인가 봤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답답할 때도 몇번 이렇게 근처에서 봤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처음이라 사실 좀 당황스러워? 좀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약간 뭐 신가문인데 선생님 말처럼 이렇게 뭐 말을 풀러서 이 정도는 아니고 약간 그 정도 있다 그런 얘기는 저를 몇번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뭐 저희 조상 중에 그 단지를 그렇게 치워버렸다는 얘기는 처음이라서 조금 놀라워요. 근데 그렇다? 막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집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많어. 그 단지를 무분별하게 모셨던 시절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 내가. 나 우리 집에 무당 없다고 들었어, 나도. 근데 나왜 무당이야? 그러니까 뭐꼭 무당이 돼야 돼요, 이게 아니라 분명히 신의 기운이 있는 집이다. 근데 그게 뿔뿔이 흩어져갖고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지.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로 인해서 교회를 많이 나갔었어요. 교회도 어쨌든 신앙인 거예요. 예. 어쨌든 하나님이잖아. 우리는 이제 하늘에 갔다 비는 사람들이고. 엄마 외가 쪽이 이제 전부 그쪽하고 이제 뭐 목사님 뭐 이런 게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많고, 저는 뭐 어렸을 때뭐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따라는 갔는데, 지금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한 10년 정도 됐고요. 난 계속 그 소리가 나와. 이 사주 받자마자, 어? 이 집안 단지 모셨던 집안이네? 근데 그게 이제 절차 없이 그렇게 돼버렸네? 없어졌네? 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몰라. 다른 집 가서 전본 건난 모르겠어. 난 어쨌든 내 기준에서, 내 할머니 기준에서 나오는 소리는 해야 되니까. 올해 아홉 수전, 그리고 내년 수전까지도 힘들게 지나갈 거예요. 내가 수술을 하던 시술을 하던 몸이 조곤조곤 아파야 되고, 나중에는, 정신까지 뭔가 조금 피폐해질 수도 있다라는 소리는 나오거든. 누군가 내 근처에서 엄마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사고를 뭐 당하던가 이런 식의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먹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어떤 탈들이 조금 많이 날수 있는 해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제가 그 젊었을 때부터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결혼해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작년 중순부터 이렇게 올해 쉬 적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쉰 거는 어떻게 그냥 뭐 일을 해야 되나요, 이 상태에서? 올해는 나가서 일을 하면은 다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올해는 차라리 올해 내년 초반까지는 조금 쉬셔야 된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내가 다치든 남이 다치든 어쨌든 이게 무병 비슷하게 무언가 들어와갖고 내가 나가도 다치는 수가 있다. 진짜 뭐 손가락 하나가 날아가는 수가 있어, 정말. 그러니까 올해는 많이 사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남편이 일을 뭐 이해를 사실은 못하게 해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제가 막 나가서 막 일을 하고 싶을 정도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니고 몸이 그냥 좀 힘드니까 예, 또 이렇게 길게 쉬어본 적도 없고 예, 꼭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는데 신랑도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놀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안 돼. 올해는 진짜 일하지 말고 조금만 쉬자. 그러고 차라리 그냥 뭐 취미 활동을 할수 있으면은 집에서 하는 어떤 것들 있잖아. 그런 거를 차라리 하는 게 맞아. 왜냐면 밖에 나가면은 모든 위험에 조금 노출된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일적으로 했을 때요. 일하거나, 그러니까 밖에 출입도 많이 조금 삼가해야 된다라고 소리도 나오고,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러나 저러나, 어이씨, 이거 다치겠는데 소리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살얼음판 걷듯이, 그렇게 좀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답답하겠지만은, 뭐 다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일해야지, 어떡해. 솔직히 막 나가서 막 뭐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없어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길게 쉬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냥 조금 불안한 마음이요. 예,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 옆에 신랑이 공장 공장도 오래 돌리다가 그리고 기름칠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래야지 또 돌아가잖아. 여태까지 일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잠깐 쉬셔. 그게 불안한 건 이게 나도 뭔지 알겠어. 무슨 마음인지는. 근데 올해는 사고수나 질병수에 좀 노출이 되어 있으니 밖에 나가는 걸좀 삼가하고 일도 내년 초반 조금 지나가지고 그때 조금 일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세요. 되셨어? 선생님 제가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지금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들은 조금 괜찮은데 딸이 좀 마음을 많이 다치고 있거든요. 딸이 좀 많이 신경이 쓰여요. 안쓰럽기도 하고. 이 아이가 언제쯤 마음을 열고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신의 기운들이 내가 아까 전에 이제 조상 내력으로도 계속 내려가요라고 얘기를 했잖아. 따님도 분명히 그러한 걸 가지고 있을 거라 소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가 아파요 이것보다는 신의 기운을 좀 가지고 있는 따님이 그러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이게 그냥 인력으로 좋아진다기보다는 내가 아까 얘기한 난 그냥 똑같은 말또 나오는 건데 그것들을 좀 처리를 하고 가야지 가정 화목이 오던 뭐가 오던 이런 식 알겠지 무슨 얘기하는 건지. 난 계속 그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왜 우리 그거를 본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를 이 집은 좀 치우고 뭔가 해야지 정리를 하고 해야지 무언가 괜찮겠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나는 모르겠어. 처음 들어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내 입에선 계속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근데 아무리 오씨 연병하고 이거 내가 잘못 봤나 하고 사주를 봐도 난 똑같은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물론 내 말이 100% 맞아 이러지는 않아. 나는 나도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무당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100% 다잘 봐? 아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나도 충분히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나오던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나는 본질이 그거일 거다. 아, 이 그냥 무분별하게 그걸 치웠던 단지를 치웠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그게 나는 가장 먼저로 보인단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아픈 곳이 있는데 딴 곳을 수술을 해놓잖아? 그 사람 안 낫거든. 아픈 곳을 제대로 짚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본질의 개념이 나는 그 단지라고 보이거든. 분명히 땅속에 묻힌 방울이든 뭐든 이 집은 있는 집이 진짜 맞아. 왜냐하면은 무당이 있었어도 그게 무슨 좋은 일이었다고 우리 집은 뭐 대대로 무당이 있었다 이거 얘기 안 하고 가거든. 그리고 또한
무당이 솔직히 사람들이 막 되게 좋은 직업이다라고 인식을 하지 않잖아. 이왕이면 숨기고 갈수 있으면은 또 숨기고 가는 것들도 분명 있을 건데, 어? 무당 눈에,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걸 숨겨서 될 일인가? 차라리 처리를 까발려갖고 처리를 하고 갈 일이지? 난이 소리가 계속 나와. 듣기 싫을 수도 있어, 엄마는. 나오는 소리는 해야지. 난 나오는 네. 소리는 해야지, 뭐. 듣기 싫은 건 아니고, 이게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니까. 누군가 분명히 알 수도 있어. 근데 얘기를 안할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제 뭐 무당했었다, 뭐 신기가 있었다 등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 그리고 그런 쪽으로 괜히 신경 써갖고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부모들은 이 걱정도 하거든. 그러면은 뭐 지금 몸이 조금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잠깐 침체돼 있고 집안이 조금 그래, 다그 이렇게 본질이 그거예요. 조상님 그분 때문에 본질이 그거야. 근데 이게 이제 왜 내가 혜운연을 잘못 만났을 때에는 막 신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작년도 불어오고 작년 말 수전에서 올해는 조금 많이 불어오고 내년 초반까지도 엄마의 사주를 보면 분명히 불어온단 말이야. 이해하셨지? 네네네. 근데 그러면은 그 본질인 그런 것 때문에 그 신랑하고도 이렇게 사소한 얘기 중에 막 말다툼하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는 뭐, 건가? 그거는 참고 안 참고의 문제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본질이라는 내가 얘기한 이것과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 왜냐면 그 집은 조상이 없겠어? 근데 지금 말 그대로 조상의 바람이 일고 신의 바람이 이는데 사이가 좋아? 아,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어쨌든 그거 치워야 돼요. 이해하셨지? 어떻게 지워야 돼요? 그건 구태에서 치워야 되는 거야. 신을 좀 자정을 시켜놓고, 진짜 그런 분이 있었다라는 걸 본인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할 거야. 그런 식으로 구슬로 이제 퇴성하는 식으로, 물론 그 현물이 없기는 하지만, 분명히 있다고 얘기 나오니까, 후땅에서 구태다 보면 분명 나올걸? 내가 누구다 이러고? 어쨌든 그거를 치우셔야 되는 집안이 맞구나 라고 보여지니까 그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더 궁금한 거? 저하고 신랑하고 애들 그런 문제가 궁금했었고요. 말씀해주신 거로 인해서 좀 많이 풀렸어요. 되셨어, 이제? 올해 유난히 좀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기저기 잘근잘근 아픈 것도 그것 또한 신의 바람이요, 조상 바람이 맞아요. 대단히 어디가, 우리가 나 같은 경우도 신병 앓을 때 대단히 어디가 뒤지게 아프고 난 그러진 않았거든. 무기력하고 막 어딘가 아픈 것 같은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잘근잘근하고 난 정신이 많이 피폐해진 식으로 신병을 앓았거든. 비 오는 날 나가서 비 맞고. 이제 되셨어? 네네네. 제가 어디 못 가봐가지고 아유, 괜찮아요. 전화 끊어도 되지요? 제가.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